실려왔거든. 봄이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오지 엄마? 시냇물이 철철 노래하는 여름이 온단다. 여름이요? 여름은 말이야 온 산과들의 잎들을 새파랗게 색칠한단다. 파랗게? 그럼 여름 다음은요? 가을. 가을? 가을은 말이야 온 산과들의 곡식을 잊게 한단다. 정말? 그럼. 아,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 그땐 너희들도 이 엄마 모양으로 어디든지 마음대로 나가다닐 수 있단다. 아이고. 그런데 가을 다음에는? 가을 다음엔 겨울이 오는데 그 겨울이란 온 산과들을 꽁꽁 얼어붙게 한단다. 그땐 너희들은 꼼짝 못하고 둥우리에 갇혀 있어야 한단다. 겨울은 싫어. 겨울은 싫어. 얘들아, 지금은 봄이니까 겨울 걱정은 아직 빠르다. 자, 고양이나 쪽제비 같은 사나운 짐승이 오면 재빨리 피할 수 있게 숨바꼭질 연습이나 하자. 좋아요. 자, 가위바위보로 순례를 정하는 거다. 그래요, 그래요. 어디 있니? 어디 있니?
머리카락 꼬인다. 꼭 갈색! 머리카락 아니, 너희들 그런 법이 어디 있니? 엄마! 제게가 어때요? 그래, 급할 땐 그렇게 머리를 써야 하는 거야. 어머니, 어머니, 미안, 미안. 둥우리 안에 들어가거라. 뺨뺨 예예. 하나 둘 뺨뺨. 하나 둘 뺨뺨. 하나 둘 뺨뺨. 얘들아. 예. 야옹야옹 고양이가 와서 이리 나오너라 하고 깨워도 나와서는 안 된다. 뺨뺨 예예. 그럼 다녀오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담뿍 다 물고 안돼 안돼 어어?
여기 안에만 있으라고 했는데 왜 밖으로 나왔지? 저 애들이 우리 집 개나리꽃을 막 따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집 동무가 와서 좀 따가면 어때서 그러니? 으이구, 너희들도 집에만 있으라고 했는데 왜 남의 집에 와서 함부로 개나리를 따니? 개나리 냄새가 바람에 실려서 풍겨오잖아요. 그래서 냄새 따라왔어요. 얘들아, 너희를 구해주신 옆집 아주머니께 인사드려라. 어서! 고마워요, 아주머니. 얘들아, 엄마와 같이 우리 집에 놀러 오너라. 우리 집 배추밭에는 맛있는 벌레들이 많이 있단다. 예예, 삐약삐약. 얘들아, 우리 개나리꽃 따가거라. 가지는 꺾지 말고 아름아름 따가거라. 고마워요, 아주머니. 너희들의 다리와 날개 축제 힘이 오르게 되었을 때 우리 다 같이 저기 먼들로 봄나들이 가자꾸나. 응? 야!
괜찮아. 내가 형님 목까지 뵐 테니까. 나나 형님은 장수럭이야. 아이, 참 딱해. 그럼 새도끼의 발등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어이, 숨차. 물 한 모금 마시고 할까? 참, 도끼야, 너도 물이 먹고 싶을 거야. 불이 나도록 큰 나무와 씨름을 했으니까. 어? 이를 어쩌나? 도끼를 빠뜨렸으니? 고맙다. 이제 살았다.
그러지 마시고 이 금도끼를 가지세요. 싫다니까. 아우독에 부자 되었단 소린 듣기 싫단 말이야. 넌 좀 자리를 피해줘. 형님! 형님! 괜한 걱정을 하고 있어. 아이, 지긋지긋해. 거머리같이 살싹 붙어다녀. 이렇게 나무를 찍다가 이렇게 이마에 땀을 씻고서 이렇게 연못가에 와서 그 다음에 어쩐다더라? 옳지! 도끼야! 가엾은 수도끼야! 얼마나 목이 마르겠니? 자, 연못 속으로 들어가거라! 어디 보자! 곧 나타나겠지! 정맞은 것들 꺼지지 못해? 다른 말은 정정받다네. 할아버지가 곧 나타나실 테니까 조용히들 하란 말이야. 정말 좋다. 두고 봐야지. 그래, 두고 봐. 오, 나타나신다. 할아버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니. 도끼를 빠뜨렸거든요. 그래, 무슨 도끼를 빠뜨렸게? 이 금도끼냐?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도끼는 아니구먼. 아니올시다. 그 금도끼도 빠뜨렸지요. 그래, 그렇다면 저 연못 속에 있는 도끼 누구 걸까? 글쓰올시다. 이렇게 이 거짓말쟁이 나무꾼아. 예? 게으름만 부리고 거짓말 시금 좀 먹듯이 하는 이놈에게 이 금도끼 금도끼가 무슨 소용이야? 오연님, 아리꺼라! 아이고, 도끼 맞아. 자, 오늘은 형님이 금도끼를 잡을 차례예요. 고맙다, 라라야.